가요올라물도 없기 위해 파견된 비둘기 부대 장병들은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작년에 심한 풍수에로 유실된 압투령 부락의 교량 복구 공사입니다. 또한 비둘기 부대 장병들은 자체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 복구 공사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둘기 부대 장병들은 지난 6월 14일부터 빈출이란 마을에 국민학교 교실을 증축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벽돌 쌓기 작업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출이 마을에는 겨우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번에 비둘기 부대 장병들이 두 개의 교실을 증축해줌으로써 이곳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비둘기 부대 자체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증파된 증원부대가 월남에 무사히 도착, 뒤안에 있는 비둘기 부대와 합류했는데 신상철 대사는 증원부대 장병들을 환영하면서 맡은 바 임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